사용하는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자라서 인터넷으로 찾아봤을 때는 전기차는 하면 안 된다라는 왜 거짓말할 수 없죠? 꼭 계량을 해야 될까? 아, 하겠습니다. 좋은 사례가 가야겠다. 나오고 사례가 하나 몸에 닿은 것 같아. 여름에 휴가 간다고 몸에 뭐 선크림들 막 바르고 그 전에 하셨는데 안 좋아진 거예요? 아니 원래는 제가 세탁할 때 없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하면서 하고는 일주일 새 생긴 거예요. 클리닝을 해도 지금 이게 실내 세정제가 묻어 있어요. 네. 근데도 아무리 지워도 잘 안 지워지죠. 그렇죠. 쉽지 않죠. 이거는 반복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 너무 힘들어. 반복 작업을 많이 하시는 방법은 표면에 접촉을 많이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표면은 괜찮지만 하이글로시 같은 경우는 쉽지는 않겠죠. 저기 손잡이 이런 데 보면 좀 봐야겠죠. 네. 이거는 강한 알칼리 세정제 실내 클리너를 사용해도 안 지워져요. 이런 페인트 프리페어라는 탈지제로 유분 제거제, 쉽게 말하면 네. 유분 제거제, 탈지제 이걸로 지워야지만이 지울 수 있습니다. 실내에 이렇게 묻어 있는 거는 페인트 프리페어로 겸용으로 씁니다. 선크림이라든지 어떤 화장품 유는 네. 쉽게 제거가 안 되는 걸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탈지제로 지우시면 됩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 뭐 마이크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왁스 같은 것도 플라스틱 매장 트림에 왁스 이런 것도 없앨 수 있나요? 플라스틱에 왁스가 묻었는데 잘 안 지워진다. 특히 뭐 이렇게 바르다 보면 이렇게 넘어와서 이게 막 네. 넘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심하지 않은 경우는 지워집니다. 아. 네. 근데 그게 고착이 심해져서 벌써 막 박혀갖고 얘가 진짜 심하게 박힌 것 같은 경우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돼요. 묻었는데 그냥 타월을 댔는데 안 지워진다. 그 정도는 지울 수 있습니다.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으세요. 네. 안 깨끗한데. 더러워서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싶으니까. 아. 보통 이렇게 잡아요, 사람들이. 네. 이걸 그냥 아예 포갠다고 생각을 하시고 네. 핸들링 하시면은 뭐 손에 힘도 안 들어가면서 포갠다는 느낌으로. 네, 포갠다는 느낌으로. 브러쉬를 아예 그냥 손으로 포개는 거예요. 네. 사실 힘이 들어가는 게 문제거든요. 아, 맞아요. 네. 손목에 좀 부담이 좀 많더라고요. 항상 그것도 그거지만 보니까. 스크래치는 다 거기에서 나옵니다. 아,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네. 휠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하이글로시라서 그런지 다 닦고 나면 기스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게 다 예, 힘 때문에 그런 거죠. 힘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아... 그래서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나요? 휠도 프리워시를 하고 차를 하면은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다. 아... 똑같아요, 원리는. 휠 클리너로 먼저 프리워시 똑같이 고압 치고요. 네. 그 다음에 센서 샴푸를 폼 렌스 하죠? 네. 그걸로 이제 또 다시 미트질을 같이 하는 거죠. 부드럽게. 아... 2차로. 최대한 오염물을 다 떨군 다음. 아... 이게 휠 클리닝이 됐든, 뭐 본 세차가 됐든 네. 사실 거품 있는 상태에서 물리정의 해기를 했을 때 윤활력이 좀 더 증대가 돼요. 부드럽게 클리닝을 할 수가 있죠. 괜히 막 폼렌스 쓰고 멋 때문도 있지만 네. 그러한 기능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오토스팟이 있나요, 차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산성 프리워시를 매일 매번 써야 되는 이유가 없죠. 네. 그래서 바로 중성 세정제로 폼 렌 샴푸 하면 돼요. 산성 케미칼은 네. 거의 스페셜이에요. 내가 필요로 할 때만. 네, 여기서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네. 흘러간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미트질 한번 해보세요.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품을 먼저 하단은 항상 다른 미트로 했었거든요. 네, 하단은 항상 다른 미트로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지금 원미트 쓰셨을 때보다 네. 네. 양모 미트, 투 미트 썼을 때 네. 어떤 느낌인지 한번 네. 보세요. 바로 갑니다, 그냥. 우리가 세차를 하다 보면은 사실 앉았다 일어났다 그 다음에 손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되게 많은 맞아요. 반복이 있을 텐데 네. 그 투미트를 쓰시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 이게 더 저는 질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소낙스 퀵 디테일러이고요. 네. 얘도 헹구기 이전에, 린스하기 이전에 그냥 뿌리고 헹궈주시면 끝나요.
아, 고압수 먼저 쏘고 나서 한 번 더 하는 게 아니라 꼭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아... 네. 거품 위에다가 네. 바로 분사하시고 하셔도 됩니다. 그 적정량이 어느 정도냐, 그냥 이게 거의 흩날릴 정도. 좀 기다려야 되는 시간도 있을까요? 아니요, 기다리지 말고 바로 즉시. 즉시. 그리고 충분히 많이 헹궈 주시면 됩니다. 아, 네. 보호제랑 코팅제랑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아. 보호제가 지금 제가 얘기했었던 컨디셔닝에 대한 로션 타입인 거고 네. 소위 말하는 유니막 코팅제처럼 저런? 경화가 되는, 방지가 되는 거죠. 너무 많은 걸 배워가지고 전 그냥 유튜브만 보고 항상 하던 대로만 했는데 액션 프로님 많이 알려주셨네요. 맞아요. 계량컵을 써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궁금했었거든요. 그거는 취향이 맞게끔. 집에 가서 세안제를 쓰시거나 헤어 샴푸를 쓸 때 계량을 해갖고 쓰시나요? 아, 그렇진 않죠. 네.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죠. 그 적당량이라는 존재는 해요. 계량을 해야 될까?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안 네. 해도 되는 것도 뭐 이제 그 선택이 있어서 물이 타도 될까 약간 그런 저도 걱정이 있는 거죠. 막 이런데 뭔가 알지는 못하겠으나 네. 자, 이거 더러워졌죠. 왜 네. 더러워졌을까요? 세차하고 난 다음에 여기 열어보신 적 있죠? 예. 물이 어디까지 들어오나요? 뭐냐, 이 부품들은 예. 전장 장비들은 다 실링이 다 되어 있어요. 다 이게 방수 커넥터예요, 전부 다. 네. 물 쓰는 거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물 쓰는 게 문제가 된다면은 완성차 브랜드에서는 비 오는 날은 운행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겠죠. 드라이만 잘 해준다면 물에 대한 내성은 전혀 문제가 될 건 없고요. 저 고압수의 압력입니다. 고무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경화가 좀 될 가능성이 있겠죠.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압력으로 때렸어요. 파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네.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사실 굳이 물 안 써도 돼요. 안 쓰고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익스트림 내외장 플라스틱 디테일러를 이쪽에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타월에다 풀어도 되고 제품을 뭐냐 바로 직분사해도 돼요. 그런 다음에 닦는 거예요. 매번 클리닝을 물로 클리닝을 할 필요성은 사실은 없어요. 틈새들이나 이 부품을 하나하나 닦으시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은 1시간 안에 다 닦을 수 있을까요, 이걸? 그래서 물을 이용해 이런 제품으로 관리를 해주는 두 번째로 해볼 겁니다. 이거 항상 쏠 때마다 이게 사람들이 좀 많이 두려워하시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충분한 거리를 두고 쏘세요. 쏜 다음에 알칼리성 세정제인 APC 쓸 거예요. 여기서 알칼리를 쓰는 이유는 있나요? 여기 엔진베이 안에서는 기름때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예. 사실은 중성보다는 알칼리성 세정제로 클리닝하는 게 훨씬 더 깨끗해집니다. 틈새에 이제 세정제가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럴 때는 뭐 요런 이렇게도 사용 가능합니다. 결국엔 때는 얘가 불려줄 거니까요. 이때 클리닝 할 때에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모든 영역을 깨끗하게 클리닝하시면 됩니다. 이게 꼭 폼이 아니고 앞에 분무부로 해도 큰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그 지금 똑같은 케미칼이거든요. 습시 코팅제를 쓸 거잖아요. 습시 코팅제를 그냥 가볍게 퐁퐁할 때 예. 쉽게 물기를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드라이를 할 건데 예. 완벽하게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이 순간에는. 그 이유는 어차피 우리가 세차를 하면서 또 물이 들어올 거라 아까 뿌렸던 거를 플라스틱. 네. 아. 플라스틱이나 고무 위주로 다 뿌려줍니다. 얼마만큼요? 근간하게. 이게 뿌려진 거랑 안 뿌려진 거랑 나중에 있다가 차이가 엄청 나다 보니 이렇게 충분히 저희 소낙스 내외장 플라스틱 디테일러 같은 경우는 끈적끈적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면서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퀄리티를 높이고 싶으시면 타월 조금만 대시면 돼요.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런데 전부나. 사실 전기차라서 인터넷으로 찾아봤을 때는 전기차는 하면 안 된다라는 글들이 많았거든요. 전문가분이 이제 알려주시고 안에 내외장 이제 만 뿌려가지고 그 수건 미트 질이나 그런 걸 네.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깨끗하게 되는 걸 되게 보면. 논리는 간단해요. 클리닝을 했기 때문에 그냥 뿌리고 드라이만 해도 닫아도 되는 수준인 거지. 마지막 미션이 남았잖아요. 시동 걸고 뒤로 나가는 거. 물을 썼으니까 이제 걱정이 이제 이렇게 가슴 한 켠에 이제 있으셨을 텐데. 걸리면은. 네, 오늘 이렇게 소낙스 카케어 게러지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저희 찐팬분들입니다. 다 치열하게 메일을 보내셨고 그 중에 제가 정말 추린다고 한 5일 동안 정말 막고생 심하게 추렸는데 고민한 만큼 오늘 만나 뵙게 돼서 여기 이분은 뭐 영상으로 많이 보셨죠. 근데 여기 두 분께서는 경기도에 또 거주하고 계시고 서울에 거주하시고 하시는데 여기 경기도 성남 분당구 알레스 본사, 그러니까 소낙스 코리아죠. 네, 여기서 항상 진행하고 있던 세차 시간 컨텐츠예요. 그러니까 마스터 트레이너님에게 배우는 뭔가 금요일 밤 프라이데이 세차 시간 뭐 이런 컨텐츠였는데 액션마크로 X 약간 이런 콜라보레이션 뭐 그런 느낌일까요? 너무 반가웠어요. 저는 뭐 세차를 안 했지만 마스터 트레이너님에게 어떤 걸 배우셨는지 그런 간단한 소감 그리고 액션마크로에게 바라는 그런 거 그리고 소낙스에게 바라는 거 딱 한 문장으로만 해서 세 문장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엑시몬크루하고 소낙스하고 이렇게 콜라보해서 같이 한 시간 너무 즐거웠고요. 디테일러님한테 지금 실내에 여름철에 이제 같이 동승자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자외선 차단제 같이 이렇게 화장품 같은 것들 보통 일반 탈취제로 이렇게 지우는 간단하게 지울 수 있는 걸 알게 돼서 좀 유익했고요. 뭐 엑시몬 크루 채널하기 바라는 거는 항상 꾸준하기를 바라는 거고요. 소낙스 코리아에 바라는 거는 교장 선생님 네. 의문입니다. 그래요. 한 문장으로 어떻게 제품 좀 홍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좋은 기회를 주신 이제 엑시몬 크루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마스터님 덕분에 제가 사실 세린이입니다. 맞죠. 네. 약간 부르주아 세차 느낌이신데 혼자인 공간에서 혼자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맞는 방법인지 다행히 마스터님 덕분에 제 세차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게 됐고 네 그런 부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엑시몬 크루님은 이제 저는 사실 영상미 때문에 자기 전에 항상 틀어놓고 잠드는 구독자인데 왜 그래 네, 그 영상미가 항상 꾸준했으면 좋겠고 소낙스 제품은 이제 이렇게 다양한 제품군이 있다는 게 좀 많이 대중들한테 알려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세차 8개월 차 그 정도면 세차 잘하는 거 아닌가 크게 배울 게 있을까 나는 세차를 잘 하는데 라고 약간 생각을 했지만 큰 오산이었습니다. 오늘 마스터님 뿐만이 아니라 요 소낙스에 계신 직원분들 다 그냥 마스터님이세요. 맞죠. 구독자분들 위해서 네. 항상 이벤트나 그런 걸 많이 해주시잖아요. 네 맞죠. 저는 항상 수익의 30-40%를 이벤트로 다 돌려드리죠. 네, 그래서 항상 팬이 됐습니다. 누구 팬이 됐습니까? 두 분의 팬이 됐습니다. 사실 직원분들의 팬이 됐고 그냥 소낙스의 팬이 되고 저는 이제 소낙스 제품을 애용해서 세차를 매주 즐길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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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네 마스터 트레이너님. 네. 예, 뭐 성함은 저도... 안영주님이죠. 예 여러분 강조합니다. IDA. 국제 디테일링 협회 인증 디테일러 안영주님께서 마지막 마무리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웠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뭐 소낙스 공식 채널도 있고 제가 이제 커뮤니티 한번 올려서 보셨겠지만 궁금하신 점 있다면 소낙스 채널에 들어가셔가지고 또 이렇게 유튜브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소낙스 코리아 알레스 본사와 함께 또 이렇게 좀 즐거운 시간 가지면서 세차 배우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 길 오시느라 너무 감사했고 엑시몬 크루도 항상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항상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도 이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안 하셔도 되지만 예, 댓글 하나만 혹은 뭐 그냥 괜찮네 하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네, 그걸로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까지 와서 불타는 금요일 예, 저는 시원한 세차를 즐겼지만 다음에 뵐게요. 인사가 너무 길어지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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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